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스토리 리스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리스트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진행되었던 모든 과거 이력과 정보들을 편집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저와 함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앞선 시간에 진행했던 밴드 툴의 컴포넌트들을 제가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좌측 내비게이션 트리에서 각각 어떤 컴포넌트들인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으며 우측편에 히스토리 트리에서 어떤 값들이 매겨져 있는지 그리고 밴드, 메타리얼 특성을 변경 또는 챔퍼, 블렌드 이런 이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Shift-H 단축키로 히스토리 리스트를 들어가게 되면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모든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맨 앞서 제가 어떤 템플릿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컴포넌트 1 그리고 솔리드 1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게 되면 브릭 같은 경우 이름, 컴포넌트 1, 매테리얼, X레인지, Y레인지, Z레인지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솔리드 1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 엔드포인트, 픽 엔드포인트 좌상단, 우하단의 두 포인트를 잡은 이후에 그걸 기준으로 솔리드 2를 만들었고 다시 잡았던 픽 포인트를 제거 다른 포인트를 잡고 픽 엣지를 잡고 이번엔 챔퍼 다시 엣지 블렌드, 클리어 픽 이렇게 제가 앞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컴포넌트의 히스토리들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이 값들을 수정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디파인 브릭에서 Z축만 아래쪽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업데이트를 눌러줘야만 합니다. 자, 업데이트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모두 깨졌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앞선 포인트가 뒤쪽에 컴포넌트들을 구현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에러가 나면서 하위 항목들은 모두 다 에러가 나면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잡아서 delete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앞선 과정이 지금 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서 시간에 했던 밴드처럼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애초에 설정되었던 부분보다 밴드가 되면서 이쪽 챔퍼 부분에서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히스토리를 사용하게 되면 앞선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 또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제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만약에 에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하시다가 실패하셨다면 부담 없이 지우시고 다시 파일을 불러서 히스토리 리스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팩터들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앞선 프로젝트 중에서 이 항목, 첫 번째 항목만 필요하다고 하시면 앞서 내려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들은 지워주고 이렇게 히스토리 리스트 중에서 이 컴포넌트에 대한 항목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전체 항목을 별도의 히스토리 리스트로 뽑아서 프로젝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이 항목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템플릿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카피, 일정 부분을 카피해서 반복적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페이스트, 아니면 백업, 리스토어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히스토리 리스트는 과거 이력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있고 항상 업데이트를 눌러서 그 현상을 확인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히스토리 리스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히스토리 리스트를 통해 다른 프로젝트들 또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순서대로 설정되었는지 어떠한 설정으로 변경되었는지 등을 언제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장된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을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CST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